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오늘 3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전일 먼저 해외시장 체크부터 좀 하자면요. 미국 0.79% 하락, 다우존스, 나스닥 마이너스 0.23, 반도체 강보합입니다. 0.01% 상승, 독일은 0.08 하락인데요. 뭐 영국하고 프랑스는 양호한 모습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요, 중국이 강한 반등세, 5.62%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추가 상승, 어저께 한 3% 이상 가다가 좀 밀렸습니다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순조롭게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까? 하락하던 추세 완전 돌려내는 강력한 상승 추세 전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1%대 상승. 자, 미국은 뭐 뉴스를 보니까 뉴스도 볼 것도 없어요. 사실은 뭐라고 뉴스가 나와 있는가 하면,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 때문에 유럽 상승 마감, 기대감 이제 조금 가시나 하락 마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그러니까 뉴스를 써야 되는데 쓸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뭐 지표 발표한 게 뭐 조금 부진해서 빠졌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조정 받을 만한 권역이 왔다, 전고점 위치거든요. 여기 앞전 전고점은 넘어섰고요. 그 이후에 또 위치한 전고점 인근에서 저항받고 있다. 쉼없이 양호하게 상승해오고 있는 와중에 전일은 조금 흔들림이 컸습니다. 음봉 크기도 좀 크고 갭 상승했다가 밀렸는데 다시 20일권을 지지하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25,390과 26,320 여기 라인에 박스권 좀 위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닥터K는 쉼없이 강한 반등세 이어오던 미국 시장 전고점 부위에서 조금 조정받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야간 우리나라 선물시장 마이너스 0.41%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은 839계약, 기관도 151계약 매수했는데요. 추가 하락했고요. 여기 보시면 콜옵션, 풋옵션 나와있습니다. 풋옵션이 월등하게 많이 빠졌어요. 그죠? 23.4%, 27%, 34%, 40% 빠진 반면에, 자, 풋옵션은 15%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장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이 콜옵션 많이 사왔습니다. 여기 콜옵션 매수 현황 보시면요, 보이시죠? 개인이 계속 콜 사왔습니다. 그죠? 거의 이틀 전에 피크를 치다시피 했고, 그 누가 반대편에 있다? 외국인이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져주는 것 같은 느낌 받았고요. 자, 선물도 보시면 외국인이 그렇게 일방적인 매도를 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현물을 사주거나 약간 속도 조절할 때 선물 매도세로 적절하게 강한 상승세 막아뒀다면, 전일도 보시면 뭐 전일 우리나라 시장은 마이너스 2%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별 크게 빠지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코스닥이 강하게 2% 이상 상승해서 그렇습니다만, 남북 경협에 많은 부분들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많기 때문에 체감은 좀 안 좋았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만 본다면 어저께 외국인 한 1300억 정도 던졌고 마이너스 0.2 같으면 크게 뭐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북미 회담 결렬로 남북 경협 데미지가 좀 컸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 그 반면에 기관 외국인들이 이틀째 코스닥은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강한 반등세 나왔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이 강하게 사줘야만 지수든 종목이든 상승 가능하지, 그렇지 못하다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
추가 하락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IT 전기전자를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 매수를 그쪽으로 많이 했으니까 볼륨을 좀 줄인다든지 할 때는 많이 사들어온 쪽을 아무래도 좀 줄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죠? 프로그램 물량과 연동이 돼 있다면 시총 상위가 포진하고 있는 IT 전기전자 추가 하락을 면하긴 좀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조선주 약간 약세, 건설주 현대건설은 보합인데 GS건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봤을 때 호가가 지금은 조금 호가가 정상적으로 거래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주는 좀 별로 안 좋아요. 아무래도 남북 경협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좋지 않고 철강도 조금 약세고요. 자동차도 약세, 통신도 약세, 제약바이오도 그만. 남북 경협은 추가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한번 상황 볼게요. 야, 코스피 마이너스 0.70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0.2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중국 A가 MSCI 모건 스탠리 산업 지수의 5% 비중에서 20%까지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순차적으로 확대 편입될 예정이다라는 발표 때문입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우리나라에서 조금 줄어들고 중국으로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갔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중국이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면 보이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그것이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많이 투자를 했다면 기관들은 선전 물량도 좀 나오는 것, 공매도 물량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신형 미수로 만약에 추가로 어저께 정도의 물량을 실었다면 오늘 휘청휘청 하고 나면 오늘 내일 정도에 한번 물량이 다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조금 진정세를 보이면서 반등해도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어쨌든 좀 씁쓸합니다. 단순한 주식 투자의 부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가 조금 호전적으로 잘 합의가 이루어지고 선언이 되고 종전 선언 내지는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져서 남북 간에 빠른 통일을 염원을 했었는데 그것도 무너지고 주가도 무너지고 진퇴양난이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나 닥터케이 포트폴리오는 현대건설과 GS건설, 삼성전자, 그 다음에 요새 중국 관련해서 조금 추세 좋은 신세계 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여유 있게 한번 들고 가보겠다. 그리고 추상 보고 판단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을.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민성님은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자금을 조금 빼는 듯한 느낌이 보여지고 이것이 단순한 조정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고요. 조금은 위기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이 그러니까 북미 간의 선언이 타결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국내에는 리스크가 증가된 셈이었거든요. 기대감이 사그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식이라는 거는 현재의 실적과 미래의 성장성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북한과 종전관계, 그러니까 종전선언 이후에 활발한 경제협력이 일어난다면 바이코리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 들어왔던 게 휘청하면서 무너지는 겁니까?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음봉 크기가 두 개,
전일과 전전일 음봉 크기가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방향으로 좀 가면서 조정받던 주가를 그냥 대번에 무너뜨렸습니다. 한 달 동안에 이 상승폭을 대번에 이틀 만에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추가 하락 나오더라도 여기 2173 여기를 지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갭 하락해서 120일 인근인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0.64니까 그죠? 어쨌든 갭 하락을 하는 것은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빠르게 반등세 넘어서 양봉 시연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20일 돌파했기 때문에 20일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20일 계속 안착하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이 반가 반가. 자, 현재 IT 전기전자 쪽으로 특히 하이닉스 낙폭이 좀 심합니다. 그죠? 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는 강하긴 하나 삼성전자 44,000원권만 깨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다 일단 보여지고요. IT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현대차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있다 하던데 어저께 여기서 청산 다 했습니다. 여기 240일 저항권 이런 걸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끊고 나오니까 밑으로 빠집니다.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118,000원 안 깨야 됩니다.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잘 끊고 나오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못 하나 괜찮은 권력이 없네요. 다 풀었습니다. 야, 중국도 괜찮고 일본도 괜찮은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죠? 이유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으로 이유가 되겠습니까? 남북 간에 경제협력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무산돼 버렸다. 단순한 남북경협의 테마주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해서 실망감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어쨌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가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해요. 자,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제약 쪽에 바이오 시밀러 쪽보다는 제약 쪽으로 강한 상승세 보여진다 그랬고 정부가 3조 규모로 바이오 제약 쪽 활성화 시키겠다 했는데 셀트리온 삼행제는 아직까지 여전히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 아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고 왜냐하면 하락 추세거든요. 자, 바이오메드 위로 뭐 날라가 있습니다. HLB가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괜찮다 그랬습니다. 지속적으로 오일선도 잘 안 깨고 올라가고 있어요.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HLB 괜찮다는 데 대한 HLB 생명과학 괜찮다는 데 대한 의견 아직까지 변함 없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계신 분 홀딩 그대로 하고 있죠. 오일선 깨기 전까지는 그대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휴젤이 어저께 갑자기 10% 나르면서 띄우니까 모양 괜찮아지고 있어요. 관심권에 일단 넣었습니다. 한미약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대웅제약, 나보타 조사하겠다 이런 악재 때문에 어저께 출렁거렸습니다. 손절했습니다. 유한양행, 와, 끝내주기 가요. 앞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저분해서 관심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한양행 잘 가고 있습니다. 종근당도 하락 추세에 돌파한 것 휘청휘청 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한올바이오 파마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별로 관심 없어요. 신라젠이 이제 모양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추세 박스권 하락 추세에서 못 벗어날 때는 별로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강한 돌파 시도 나오고 올라타고 눌려주면 이제 관심 가져도 될 만한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라젠 괜찮아요. 일로 올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올립니다. 이제 HLB가 더 좋긴 합니다만 신라젠 일단 모양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라젠 위로 올립니다. 자, 메디톡스도 하락 추세 이제 돌려내는 모습이고요. 메디포스트도 하락 추세 돌려내는 모습입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오늘 올라간다면 괜찮은 모습입니다.
어스템 임플란트는 조금 다릅니다만, 의료 계통입니다만, 이것도 올라간다면 나쁘지 않은 모양이고요. 이중 바닥 만들어 나가고 있고, 제약 바이오 쪽이 이제 모양이 슬슬슬슬 좋아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으니까 관심 좀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럼 티슈진도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올렸다. 이 정도만 딱 해놔야지. 경희, 반가. 세성마사님도 반갑고요.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괌 여행 잘 갔다 왔나 모르겠네. 그래서, GS 건설 빠르게, 그죠? 돌려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일 방송도,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하루 이틀 더 출렁하고 난 다음에, 털린 물량 털리고 난 다음에 가도 갈것 같다. 오늘 반등하면 더 좋겠습니다. 더할 나위 없겠고요. 벌써 뭐 털린 물량 어느 정도 안 털렸겠습니까? 30% 가까이 이상씩 안 빠졌겠습니까? 그죠? 그럼 미수 몰빵을 만약에 때렸다면, 오늘 털리고 막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자, 쇼크 넣으면서 확 밀렸는데 지금 던져버리면 안 돼요. 반등 넣을 때 던진다 그랬습니다. 반등 넣을 때. 플러스 거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반등 넣을 때 손실 축소하고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수 몰빵 때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장 시작했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0.19로 아까 보여지는데, 장 시작했습니다. 자, 현대건설 보합 출발했고요. GS건설 0.72% 하락. 삼성전자 마이너스 0.45. 신세계 마이너스 0.9. 0.87. 자, 대웅제약은 마이너스 0.13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GS건설 빠르게 보합권으로 땡겨 올려오고 있고요. 반등은 한 번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그리 나쁜 소식이 있다고요? 그죠? 대형 건설사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내지는 건설, 해외 많은 부분에 같이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반 남북 경협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쇼크는 오겠죠? 그죠? 북한에 대한 남북 경협 왔을 때, 됐을 때, 분명히 수혜는 있었을 테니까요. 그 기대감이 좀 사그라졌지. 그죠? 테마성으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하고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남북 경협이 일단 다 빨간불은 켜고는 있어요. 자, IT 전기전자 약세. 바이오도 오늘 조금 쉬어가려는 모습입니까? 전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자, 중국 소비, 화장품, 면세점 개통도 오늘 약세, 엔터테인먼트 약세, 5G 그만 그, 아, 저 뭐야, 5G도 약세, 2차전지 약세, 수소차가 약간 강세, 남북 경협, 빨간불 둘 올라다가 파란불 반, 그만입니다. 코스닥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 또 동반 매도세입니다. 선물은 매수 해주고 있으나 코스피 마이너스 0.56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18 하락입니다. 자,
자,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이기도 한 2173 깨지 않고 추가적으로 하락 더 하면 좀 곤란한 위치다 그렇게 보여지고, 콜 옵션 아 6억 규모로 외국 아 개인이 사주는데 이건 뭐 큰 의미 없는 정도 범위이고요. 일단 기관 외국인이 다 팔아주는 아 모습이 현재까지는 별로다. 프로그램 매도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지났습니까? 3분 지났죠. 자, 지금 해외 선물 시장. 다우 선물 마이너스 0.04 하락,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06 하락이니까 이거는 별로 염두에 둘 상황 아닙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약간 약세 출발입니다. 다행히 건설주가 추가 하락을 보이고 있진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신세계 약간 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중국 쪽이 경기가 돌아서거나 시장 활성화되면 신세계 좋아지기 때문에 홀딩할랍니다. 매수단가 근처죠. 28만 7천원 정도입니다. 매수단가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보고, 삼성전자도 크게 걱정 안 할랍니다. 중장기 차원에서 들고 가는 거니까, 그죠? 적당한 위치 올라가면 손실 없으니까 별 걱정 안 합니다. 다만 건설주를 이제 잘 빠져나와야 돼요. 지켜봅니다. 민성님 나중에 또 뵐게요. 그냥 나온 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인사까지 남기시고 참 젠틀하신데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신세계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GS건설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걱정할 거 없고요. 자, 레이첼 날려드려. 양쪽 다 포트폴리오 현재 반등 시도 중이니까 어차피 며칠간은 마음고생 조금 예상이 되고, 남북 경협 관련 조금 진정될 때까지는 크게 불안해 마시고 그냥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좀 날려드려.
자, 무료 채팅방도 있고요. 유료 채팅방도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 다음 카페에서 검색하셔서 같이 하시죠. 잘 벌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서 잘 빠져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좋은 길잡이 될수 있다고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현물을 팔아주면서 선물로 양대 메이저가 추가 하락 심하게 못하게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도세 한 400억 규모 코스피, 코스닥 80억 규모 매도 넣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채팅방에 지금 날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캡처 화면입니다. 캡처 화면. 이렇게 지금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채팅방하고 비교를 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수가 얼마, 손절가 얼마, 목표 수익 얼마, 그리고 끝.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여러분들 한눈에 딱 보기 좋게 정보를 날려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자,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현대건설. 외국계 매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거 크게 신경 쓸거 없어요. 어저께 외국계 매도 잡힌 거 봤거든요? 근데 매수 잡혀 있습니다. GS건설. 이것도 약간 매도 잡히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 현황을 보면 외국인들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자, 반등 나올 때잘 탈출하겠다. 삼성전자. 추가 하락 나오고 있네요. 외국계 소폭 매도 우위입니다. 아마 여기 인근까지 좀밀 모양입니다. 44,000원권 정도 내지는 여기 43,500원권까지는 밀렸다가 반등 나와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자금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인근에서 43,500원권에서 양봉 나오는 모습 보이면 추가 매수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세번 정도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44,000원에서 43,500원 사이에서 반등 나오는 조짐 보이면 현금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삼성전자 3분의 안에서 아니 신규 매수도 할 만한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신세계는 돌파 이후에 단단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한번 랠리 나온다면 32만원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세만 찬다면 여기를 단단하게 다 받쳐놨기 때문에 밑에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쪽이 오늘도 비교적 강세 보입니다. 수소차도 강세. 자, 남북경협은 아직까지 혼조세입니다. 안심하기는 일러요. 어저께도 양봉 보이는 모습 보이다가 확 밀렸거든요. 아직까지 조금 멀었습니다. 테마주가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수소차 테마 되게 지저분하네요. 5G 한번 잠가볼까요? 상단에 있는 몇 개만 조금 양호한 편인데 그만 해요. 2차전지도 별로고요.
요새는 바이오가 대세 모양입니다. 바이오. 자, 좀 날려드려. 에드님, HLB하고 HLB 생과 아직 홀딩 그대로 배운 대로 CC 무너지는 모습 보이기 전까지 홀딩. 지금 잘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바이오가 대세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구간별로 주도 업종이라 그러죠. 바뀝니다. IT 전기전자가 강하게 바닥권에서 올라왔다면 이제 조금 조정받고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주춤주춤하고 있는 그 바톤을 현재 바이오 쪽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화장품이나 면세점 이런 쪽이 현재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남북 경협은 실망감으로 폭락이 나오고 있고요. 5G, 수소차, 막 그만. 2차 전지. 그런 테마들은 그만 하다. 자,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요새 좀 괜찮아 보이던데, 포탈이기도 합니다만, 뭐, 인공지능, 이런 관련도 좀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아직까지 제 마음에 쏙 들진 않습니다만, 한번 잠깐 체크할까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고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이버 강하게 지금 이제 상승 전환 시도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오늘 조금 단기간 많이 올랐던 부분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야, 현대건설 1% 또 빠지냐? GS건설은 보합권인데 현대건설은 1%대 하락이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데 매도 규모가 결코 뭐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360억, 400억. 아침부터 초장부터 지금 15분 지났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1000억, 2000억씩 만약에 나온다면 시장 상당한 흔들림 예상됩니다. 매도폭이 결코 작다고 할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0.58% 하락 코스피. 코스닥 플러스 0.02% 상승.
내용이 일단 종가 매매했잖아. 종가 매매 들어갔는데 아직은 버티고 있으니까 조금 더 버텨봐. 개별 종목도 종목입니다만 기관의 외국인이 양쪽에서 전부 매도하고 있다는 게 수급이 지금 안 좋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선물을 양대 기관 외국인이 그래도 붙들어 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외국계가 매도세가 자꾸 나오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프로그램 매도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현재 시장 상황, 특별히 강세 업종, 바이오 제외하고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여기거든요. 일부 은행, 그 다음에 금융권, 조금 플러스권이고, 나머지 다 약세입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 지속입니다. 바이오 쪽이 비교적 양호하고요.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은 바이오다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강한 반등세에 보여왔던 전기전자 쪽은 조정권에 들어갔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20만원권 지지하는 모습 한번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는 좀 매수 가담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20일, 60일 전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 완전 전환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자, 남북 경협 아직까지는 추가 하락 없이 방향성 탐색 중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대건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고요. GS건설 소폭 매도 우위, 삼성전자 매도 우위, 신세계 매수 우위입니다.
며칠 낙폭 컸던 건설주는 추가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은 모습이고, IT 전기전자 철강 쪽으로 좀 낙폭 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거 분봉 볼 필요 별로 없거든요. 강한 반등했다가 이제 조금 박스권, 단기 박스권 예상됩니다. 완전 하락 전환까지는 아닐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에 비하면 하이닉스는 더 많이 처졌어요. SDI도 낙폭 좀 있고요.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LG전자. 자동차도 단기 고점 부위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주도 추세 무너지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비교적 삼성중공업 빼고 약세고요. 건설주 밀이 많이 빠졌고 며칠, 그죠? 오늘은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시도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통신주 별로고요. 철강주가 오늘 좀 빠집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금융주는 별 영향가 없는 섹터고요. 삼성화재가 모양 괜찮긴 한데 사라는 거 아닙니다. 바이오 제외하고는 다 별로예요. 현재 별로입니다. 남북 경협이 빨간불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틸 겁니다. 버팁니다. 바이오 남북경협 수소차 섹터가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네요. 삼성전자도 플러스권 전환했네요. 자, 코스피 마이너스 0.32 하락. 코스피, 그죠? 코스닥 플러스 0.18 상승. 코스피는 여기 박스권 예상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박스권. 그죠? 여기
대박 깨졌던 위치 돌파했기 때문에 여긴 좀 지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크게 나쁘지 않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저점을 안 깨야 돼요. 지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 지켜야 돼요. 코스닥도 여기 정도 안 깨면 별 무리 없습니다. 오늘 양봉 세우는 게 중요해요. 양봉 세워야 됩니다. 반드시. 아침에 방송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송이 아니라 장 개장 되기 전에 갭 하락했으나 양봉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콜옵션 포기했어요. 개인이. 양호, 풋옵션 35금으로 가죠. 양호입니다. 자, 콜옵션, 풋옵션 한번 잠깐 체크하자면 현재 코스피 지수 281입니다. 아직까지 만기일 좀 남았거든요. 보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282.5가 등가격인데 콜옵션은 한290이 정도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지금 많이 빠졌어요. 290은 박살이 났습니다. 볼까요? 콜 290. 292.5도 그렇습니다만, 290도 거래를 많이 하는데, 292.5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면. 4, 5일 전에 얼마였는가면요. 1.87이었는데, 0.13입니다. 90% 가까이 빠졌습니다. 90% 가까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콜290 한번 볼게요. 콜 290도 4, 5일 전에 보면 여기가 2.6이었는데 0.27입니다. 거의 90% 가까이 빠졌어요. 누가 샀다? 개인이 샀어요. 개인이. 개인이 어떻게 샀다? 한번 보여줄게요. 아까 봤죠? 개인이 콜옵션 계속 샀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됐다고? 90% 가까이 마이너스 났다고요. 이해되신다? 추석 체크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여기 있는 개인들 착살났어요. 콜 샀던 개인들. 그죠? 풋옵션은 뭐 그만그만해. 최근에 들어오는데. 그죠? 풋옵션 그럼 많이 올랐느냐 한번 볼게요. 풋옵션은 282.5니까 277 정도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저점이죠. 0.34에서 한 4배 올랐네요. 3배 올랐네. 3배. 그죠? 그죠? 풋옵션이 급등했습니다. 풋옵션 올려주고 콜옵션 아작을 냈어요. 콜옵션 누가 샀다? 개인이 샀어요. 계속 쭉. 개인이 콜옵션 사면 지수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지수 올라가지 못한다. 주식 상처 탈출 팁11. 한번더 확실하게 확인되는 구간입니다. 콜옵션 보십시오. 이 40억, 20억, 40억, 89억 피치 올리면서 여기서 샀는데 그냥 아작 냈습니다. 90% 가까이 빠졌어요. 자, 그것을 위해서 밀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그것을 위해서 밀었다 하기에는 너무 크게 밀렸거든요. 남북 경협에, 그러니까 북미 회담 결렬이 가장 큰좀 실망감이다. 최근에 며칠 동안 빠진 그 실망감이 바로 해소는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 판단이에요. 이제 뭐 추석 체크하자 해도 세번 누르고 이러네. 좋아요는 좀 눌렀습니까? 좀 눌러주십시오. 자, 삼성전자도 브로스콘 전환하고 있고요. 자, 신세계도 뭐 돌려낸다면 별 문제 없어요. 그죠? 별 문제 없고. 자, 건설주가 낙폭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놓아준다면 적절하게 상황 봐서 수익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손실 축소하면서 빠져놓은 전략 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상황은 나중에 또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주도 업종이 잘안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 보이는 업종 바이오, 제약 쪽 빼고는 별로 강세 보이는 업종군이 안 보이고 있어요. 자, 신세계도 빠르게 낙폭 축소하면서 반등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바이오가 강세라 그랬고 중국 계통의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계통도 강세는 맞아요. 비교적 강세입니다. 근데 시장을 주도할 만한 정도는 중국 면세 내지는 면세점 내지는 화장품 쪽이 주도주로 가기에는 조금 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도주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습니다만 한번 빠르게 한번 돌려볼까요? 신세계 돌려냈고요. 호텔신라 돌려내기 일부 직전이고요. LG생활건강 박스권이니까 밑에 오면 자금 있으신 분은 122만 8천권 오면 살수 있습니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도 돌려내고 있거든요. 오늘 정도에도 접근 가능한 모습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여기 상단에 있어요. 그리고
에이블 CNC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정도 주고 있는 구간. 이건 워낙 가벼운 종목들이니까 제닉도 마찬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도 떴거든요. 다시 갈 수 있는 지금 모양들 다 만들어놨습니다. 하락 추세들 다 돌려냈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신세계, 호텔신라, LG생활건강 정도의 강한 우량주 위주로 접근하셔라. 저는 그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관련도 나쁘지 않아요. 중국향, 그죠? 소비, 면세점, 백화점 이런 업체들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비교적 강세를 보이면서 플러스권 유지 중입니다. 0.32% 상승이고 코스피도 0.35 마이너스. 그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비교적 양호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바이오주입니다. 그죠? 바이오가 강세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오늘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오늘 저점 구간 훼손하지 않고 반등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좋고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 군인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니까 코스닥 오늘도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현재 9시 40분 상황에서는 기관이 좀 많이 던지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지부진한 상황 돌파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선물로 너무 낙폭 심하게 빠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은 강보합권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문제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박스권 중에서 중단 이상으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그렇게 나쁜 상황만 아니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추가 상승 나온지 여부 조정 약간 받아도 나쁘지 않은 위치입니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 상황 잘 좀 체크해 보시라. 일본은 오늘 약간 조정받고 있습니다. 전일, 전전일 3일 연속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상할 것도 없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남북 경협이 낙폭을 추가로 가져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 진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 정도만 머물러줘도 좋겠다. 강한 낙폭 말고요. 보이지 않고 적절하게 오늘은 여기 도치 정도나 그냥 여기서 주도받는 정도만 해도 오늘은 만족하겠다. 강하게 들어올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추가 낙폭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단기 낙폭이 좀 심하기 때문에 건설주 현대건설과 GS건설 정도는 반등도 나올 수 있을 만한 권역이다. 남북 경협이라 하더라도 다른 가벼운 종목들과는 또 좀 다른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이오주 최근에 좀 강세 보이고 있다. 그동안의 강한 상승세로 지수 바닥권에서 반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던 IT 전기전자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남북 경협 때문에 상당히 마음고생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정심 잃지 마시고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급락 이후에 반등 나올 때 적절한 선에서 손실폭 축소하는 전략 쓰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하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핵심 필살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